안녕하세요. 아, 어려. 근데 아직 언니 시간 좀 남았죠? 그러면 뭐를 간단히 섭취를 해볼까요? 요! 나 랩하는 줄 알았네. 언니 거 전화하면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아. 밤비 봄. 그런 가사는 없는데. 그래? 진짜요? 언니한테 정말 밤비 봄. 그런 뭐, 한국 노래인데 밤비가 아니었구나. 밤비, 밤에 비, 비가 온다. 그러니까 나 봄비는 들어봤어. 아, 그래. 아 맞네. 밤비 봄. 봄비예요 설마? 아니라니까. 아,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옷을 갈아입고 선물도 받았어요.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. 다른 선생님들 많이 나왔는데 수업 오랜만이라 초창기 때 하라. 응, 굉장히 딱 좋은 그러니까 초창기 테스트를 딱 할 수 있다고. 초창기 때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그 후로 보질 않았죠.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. 오케이 오케이.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. 오케이, 렛츠 고. 와. 그럼 한번 뛰어보자. 뭐 뛰는 자세에서 뭐 이거 뛰어. 뛰? 뛰는 자세. 오, 이거 바뀌었다 그랬죠? 왜? 어, 여기 뭐야? 아 여기 봐. 여기 이런 자리가 있었어. 몰랐어? 몰랐지 언니. 나 몰랐어. 이렇게 있을 줄이야. 많이 주무셔 어떻게? 아. 오늘은 또 하나의 기술을 한번. 이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. 리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스텝이 필요해. 볼이 굴러가고 있다고 가정을 쓸 때 응. 아, 굴러가고 있다. 이 여기로? 자, 그래, 나 따라하면 돼. 봐봐. 응. 그 춤은 따라할 수 있잖아. 응. 어, 잘 따라해. 오케이. 이게 응. 난 진짜 나 선수 때 잘 못했어. 이거를?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를 배우려고 거의 일주일 동안 했었어. 어. 근데 요즘은 다 내가 하루만 가르치면 하더라고. 선생님이 누워가지고. 그렇지. 나 때도 선생님이 누웠으면 잘 배웠어. 어, 그랬을 텐데. 그리고 이런 힘든 모습을 내 보여주면 안 돼. 아, 근데. 축구하다가 내가. 하고 너 어떻게 생각해? 오, 오케이. 제 힘든가 보다. 그럼 내가 힘들었어. 어떻게 어. 옆에 가. 진짜 아 이렇게 어 그래도 힘 딴 데다 어 진짜 가고 보내고 가고 보내고 가고 보내고 가고 오 오 야 찍어야 돼 잠깐 찍고 야 찍어 야 오야 오케이 야 이렇게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. 어제 나 뭐야 지금 하타 있는 거. 응. 지금 힘 넘쳐난다. 넘쳐난다. 그렇지. 괜찮다. 태연. 난 이건 좀 안 힘들다. 난 힘들다. 난 힘들다. 또 끝나고 이제 시술로 집으로 갑니다. 아니. 여기서 또 현희 언니를 뵈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나오는 길이네요. 그래서 부쩍장신 너무 멋있어. 일단 집으로 가볼 건데 언니 저 프로틴 단백질 쉐이크 하나 레고하고 갈래요. 아 뭐 먹지? 제 집에 골라줘. 뭐 먹을까? 너무 많아. 딸기. 우와, 진짜 왜 저? 못 잡았어. 취향. 지금 취향 존중 안 하는 거야? 아, 예, 예. 딸기 먹는 사람들. 꼬르륵 소리 낸 거. 아, 그런 거야? 배고픈 거야? 어, 배고픈 거야. 바닐라는 그러면? 잠깐 취향 존중 안 하는 거야? 아니야. 그러면. 근데 초코 먹을래. 뭐야?
초코 바나나. 오늘은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나가기 전 향수를 뿌리는 그 정도인데 한번 해볼게요. 쏘라! 안녕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뭐야, 너 카메라야? 내 카메라야. 샀어? 산지 100년 됐어. 안녕하세요. 이거 보정도 돼. 알았어? 나 왜 이 티 알아? 이 티 입었어. 용티. 그쵸, 용티. 용. 용티. 용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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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세를 엄청 노리셨네. 나 예매 그 현장 수령한 거 가야 돼. 네, 가세요. 네, 왜요? 저한테 왜? 뭐요? 네. 현장 수령하러 가야 돼가지고요. 가시고요. 자, 여기 제 삼각대. 아이씨. 자, 저는 그럼 일단 수령을 하러 갈게요. 들어가 보자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서 카메라를 끄도록 할게요. 이제 집에 도착해서 씻고 이제 자려고 준비합니다. 여드름이 정말 많았었거든요, 이마에. 그때 엄마가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사준 화장품이 프리메라였어요. 진짜 그때 정말 많이 썼었어요. 이렇게 하고 또 먹는, 밤에만 먹는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있죠. 그거 먹고 침대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마지막 먹는 거. 잠잘 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맛있어요.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지금.